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사람들 일상을 많이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생기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누리던 것이 되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좀알수 있겠죠, 그죠? 뭐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이런 것조차도 지금 좀 제한을 받고 있는 거니까. 뭐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게 뭐 금방 단시일 내에 끝나고 이럴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같이 이래 지내면서 조심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거를 그거를 이제 하나의 수행 주제로 삼아가지고 일상 속에서 항상 정신 차리고 이제 그런 자신과 남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조심하고 이런 방향으로 사는 것이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항상 안전하지만 않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절인데, 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우울하거나 이렇게 되지 말고, 그냥 이런 걸 하나의 또 계기로, 또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니까요. 하여튼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시간부터 한몇 번에 걸쳐서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런 법을 이야기하고,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부처님께서 왜 경전에서 그런 법이란 말을 이제 자주 하시고 그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그 이유를, 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전에 보면은 법을 알고 보면 그 괴로움이 소멸한다. 법을 알고 보는 자는 괴로움이 소멸한다. 법을 알고 보지 못하면 괴로움을 소멸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이제 경전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렸지만 그 법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제 부처님의 어떤 사고방식 또는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견해, 관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당신의 깨달음을 어떻게 해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했는지 당신이 가신 길, 당신의 어떤 통찰력을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함으로써 부처님의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부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런 세상을 바라본 세상의 실상을 이제 통찰한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도 그 부처님이 보신 그런 진리를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이 법이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볼수 있는 것처럼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통해서 그 진리를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 법이라는 건 부처님의 견해, 부다의 견해로 세상을 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부다의 견해가 뭐냐?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견해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에 대한 견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그것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관점에서 무엇이 괴로움이고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인가? 이 관점에서 정리한 게 이제 사성제이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이 깨달은 견해라고 하는 건 사성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바른 견해 또는 붓다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성제에 대한 견해를 바른 견해라고 한다. 이거는 경전에 이제 마치 정의처럼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견해인데 이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배운 바를 우리가 현재,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게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현상을 관찰하고 실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를 관찰한 다음에 그 관찰한 현상을 통해서 그 이제 이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정보들 그러니까 바른 알미라고도 할 수도 있고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알미 쌓이면 그 알을 통해서 아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고성제를 설했구나 집성제를 설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보통 자나띠 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법에 따라서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본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보다 이렇게 경전에 알고 본다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알고 본다는 이말 속에 결국은 뭐가 숨어 있느냐 하면 윗바사나 수행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실제 윗바사나 수행의 본질이 여기 다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앞에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할 거지만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그냥 큰 줄기만 앞에서 이제 살펴본 걸 정리해 보면 첫째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성제는 이 세상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 또는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느냐 하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은 이제 그 뭐 4대 요소나 이런 이제 우리 사람을 이제 존재로 사람으로 치면 몸 이게 물질이고 그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 또 정신 현상이 있죠. 그죠? 그거 이제 그 몸이 있음으로써 그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신 그거를 정신, 아니, 보통 정신은 이제 어떤 대상에 작용을 한다거나 그 대상에 기우는 특징을 가진 걸 정신이라고 하죠. 이런 정신현상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물질과 정신일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나 정신이라는 것도 다,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슨 창조주가 있어서 뭐 만들었거나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이제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봄으로서 그러면 조건에서 생긴 거니까 이거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확실하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과 뭐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코로나가 생길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 했, 아무도 생각을 안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게 생겨서 우리 삶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되게 복잡한 인연관계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런 것 자체가 무상하고 정말 영원한 것은 없다. 무상하고 또 그래서 이거는 본질적으로 괴로움의 속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냥 우리가 잠시 쓰다 가는 거지 이걸 내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고승전은 이제 이 우리 존재 또는 세상의 본질이 물질 정신이고 그거는 실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그러니까 물질인 동시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정신이지만 또 이 정신이 영원히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변화의 과정에 있는 특성이 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 존재는 다섯 무덕이고 또는 물질과 정신이고 물질 정신 자체가 괴로움이다. 또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거를 명확히 알려준 가르침이 고승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아, 저거는 물질이거나 정신인데 그것 자체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 저거는 그냥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한 현상일 뿐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고승제의 관점이다. 부처님께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뭐 어떻게 보면 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 중에 이제 물질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통찰을 하면,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 하면,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아니라면, 이게 집착할 만한 거리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인연 따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지, 여기에 마음을 붙이거나 집착을 하거나 이럴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성제는 뭐, 근데 여기서 이제 고성제는 이제 이 존재 전체에 대한 또는 세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면,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는, 좀 크게 말하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신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상이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있을 때는 괴로움을 유발하고, 그것이 없어진 상태가 괴로움의 소멸이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탐욕을 없애고, 성냄을 없애고, 어리석음을 없애는 팔정도라는 것을 이제 설한 게 바로, 이, 집성제. 집성제는 그러니까 정신의 법 중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는 건 해롭다. 그러니까 해로운 건 해로운 걸로 봐야 이게 이제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도록 우리가한테 일어나는 그 정신현상 중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은 해로운 거다. 그리고 이 해로운 것은 버려야 될 마음이다. 버려야 될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집성제예요. 그럼 이게 완전히 버려지면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게 멸성제고, 그리고 그걸 버리는 이제 방법은 탐욕으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건데, 이건 계를 지키고 또 삼매를 닦아서 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그를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도성제에 대한 이야기죠. 도성제는 유익한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쇠가 있으면 쇠라는 것에서 뭐가 납니까? 녹이라는 게 생기죠. 그죠? 쇠에서 녹이 나서 이 녹이 쇠를 이렇게 갉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되는데 이 존재,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해로운 법은 쇠에서 난 녹과 같아요.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마음을 갉아먹는 거죠. 근데 또, 쇠에서 난 녹을 이렇게 닦아내면, 쇠가, 또, 원래 쇠로 이렇게 또, 윤이 나고 그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녹을 닦아내는, 그런 노력, 수행이 바로 팔정도다. 그게 도성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 중에, 이 마음 중에서는 해로운 마음이 있고, 유익한 마음이 있다. 해로운 마음은 집성제로 표현하신 거고, 유익한 마음은 도성제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그럼 유익한 마음은 개발해야 될, 닦아야 될 마음이고, 해로운 마음은 버려야 될 마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래 작용되는데, 이 마음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그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뭔가 집착하는 형태라면 이건 버려야 될 거구나. 또는 화를 낼 때는 이건 버려야 될 것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명확히 알 수 있는데 화가 나도 이거는 뭐 그냥 이것의 위험성을 모르고 방치를 한다거나 집착을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방치를 하면 결국 그게 이제 문제를 점점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이제 노력의 방향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첫째는 이제 이 알고 보다란 말은 빨리어로는 자나띠 그리고 본다는 건 빠사띠고 자나띠의 명사형이 냐냐입니다. 그리고 빠사띠의 명사형이 다사나. 그래서 알고 보다 이 말은 알고 봄으로서 얻어진 지혜를 특별히 또 뭐라고 하냐면 직연이라고 하죠. 직연. 우리가 여러분 절에 다닐 때 직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저 사람 직연이 좀 생겼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알고 보다 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통찰력을 직연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직연이 생기는 그 구조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이런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의 핵심은 사성제거든요. 그러면 이 사성제를 듣고 배워요. 그러면 이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어떤 현상을 볼 때 아 이게 무상하구나, 이거는 탐욕이구나, 이건 성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뭔가 이제 지식과 뭔가 근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견해, 사성제의 견해를 통해서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본다고 표현합니다. 빠사띠라고. 현상을 보는 거죠. 우리가 수행한다는 걸 뭐 관찰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뭐 몸, 마음 일어나는 걸 본다 또는 뭐 현상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배운 바가 있어야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사성제의 견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 마음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고 하는 건 고성제의 관점인데 이 마음이 탐욕이면은 사실은 해로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현상 속에 고성제도 있고 집성제도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서로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성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상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대념 측경에 보면은, 네 가지 대상을 이제 관찰하는 알아차린 수행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또 뭐라 그래요?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 그러니까 신수신법. 그러니까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이제 설명. 왜 이걸 두 번 이야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냥 몸을 관찰하되, 이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이제, 몸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몸으로서 걸어가면 걸어간다, 앉아있으면 앉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걸어간다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바람의 요소가 있다. 바람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그냥 몸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 물질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 부처님의 그 관점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는 몸, 뭐, 걸어가는 거, 이런 행위,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위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실상, 좀 더 깊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게 내 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손은 좀 더 깊이 통찰해 보면 이것은 변형되기 마련인 물질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이면서도 또 단단함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땅의 요소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부처님의 관점인 거죠. 세속적으로도 틀린 말 아니죠. 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손이라고 보지만 또 이거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손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 물질이구나 또는 땅의 요소구나라고 깨뚫어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몸에서 몸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세속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붓다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로 말하지 않고 몸에서 몸, 마음에서 마음을 본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우울하다 이런 거를 보통 사람은 우울한 기분에 빠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울함이라고 하는 거를 붓다의 견해에서 보면 뭐가 돼요, 이거는? 이거는 부처님의 견해로 보면은 법으로서 보면 이건 성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방치를 하면 이거는 계속 커집니다. 번뇌의 속성은 이렇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커지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우울한 기분을 즐기다 그게 심해지면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되게 심각한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드러난 그런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의 언어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이 현상의 실상을 본 그거를 보는 거 그게 이제 법을 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 몸에서 그냥 세속적인 의미로만 일상적인 의미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물질로도 보지만 또 물질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도 더 볼 수가 있고 땅의 요소라고 보지만 땅의 요소도 조건 따라 생기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아 이렇게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더 보는 거 이런 그 부처님의 시각에서 현상을 보는 거 이게 이제 법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게 고성재의 견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이제 고성재의 어떤 우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신 고성재를 배웠으면 예를 들어서 걸어가는 행위를 봐요. 근데 보통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걸 관찰하고 있습니다. 내 발걸음을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 관찰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그냥 뭐 걸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보통 보잖아요. 그죠? 내가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자기도 모르게 나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를 나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부처님의 견해를 볼 때는 이런 현상을 볼 때 만약 고성재를 우리가 통찰하고 있고 고성재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단지 이게 걸어가는 행위가 있을 뿐이지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단지 걸어갈 뿐이지 여기에는 내가 걸어간다거나 이 걸어가는 행위가 곧 나라거나 이런 생각이 빠져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 이걸 이제 제대로 이 현상을 관찰하는 거다. 현상을 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걸어가는 행위가 있을 뿐이고 단지 이건 바람의 요소가 있을 뿐이다. 이건 나도 아니고 그냥 단지 이런 행위가 조건에서 발생했다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그 부처님이 보신 관점에서 보는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인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니 뭐 세속에서 우리가 돈을 뭐 좋아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어떤 현상에 집착하는 특징을 가진 마음은 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탐욕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세세한 현상을 다 관찰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같은 특징을 실상 같은 거를 하나로 묶어서 집착하는 건 다 탐욕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 내가 돈에 대한 집착도 이건 탐욕이니까 이런 마음도 결국은
이 본질은 탐욕이니까 이거는 내버려 둬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 될 마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현상 자체가 그냥, 아, 돈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좀 더 법으로 보면 탐욕이 일어났구나.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고성재의 관점입니다. 고성재라고 하는 거는 현상 있지만 실체는 없어요. 그죠? 물질과 정신이지만 이거의 본질은 뭐라고 본 거예요? 무상고 무아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긴 있지만 이거 실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비유, 비무, 있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임시로 이 현상이 있긴 있지만 이게 영원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반야신경에서는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니 뭐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색이라는 현상은 있지만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그냥 현상을 현상으로만 보지. 안 그러면 이걸 여기에 우리 마음이 자꾸 달라붙습니다. 내 것이다. 나와 자꾸 동일시한다면. 몸이 아파도 그러잖아요. 내가 죽겠다. 이렇게 보통 나, 이 몸이라는 걸 나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내가 죽는 것을 몸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현상을 보되 이걸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현상 그대로만 보는 것.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대념청에 보면 단지 법이 있구나라고 바른 안과 바른 기억만이 현전할 때까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법으로서만 보는 거예요. 이 조건 따라 발생한 하나의 현상으로 이렇게 보는 게 고성재의 관점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면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가 애착, 돈에 대해서 애착을 할 때 이게 탐욕이라고 안과 동시에 또 이거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개발해야 될 법입니까? 버려야 될 법입니까? 버려야 될 법이라고 아는 거, 이건 뭐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걸 내가 뭐 항상 따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현상을 관찰하는 그 속에 벌써 사성제라는 그 관점이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건 탐욕이면 버려야 될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집성제의 관점인 거예요. 이건 해롭고, 이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날 거니까 이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알아, 이렇게 해로운 걸로 깨뚫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뭐, 이 정도는 절기도 되지 않냐. 물론 그 사소한 집착은 그렇게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것도 방치하면은 또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게 또 커져서 나중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은 그것이, 큰 문제를 안 일으키게 조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험한 걸 모르면은 함부로 하다가 거의 큰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면은 그 젊은 청사에서 이게 또 제 이런 확산이 일어났는데 대부분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괜찮을 거다, 젊어서. 이런 약간 방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는 괜찮을지 몰라도 또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면은 주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런 걸 잘 모르는 거고. 그건 또 그것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자기로 볼 때는 사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번뇌도 똑같습니다. 번뇌라는 게 사소하다고 방심하면은 이게 또 더 커져서 나중에는 되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경각심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이런 해로운 법들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죠. 해롭다는 걸 아는, 해로운 법을 깨뚫어 알아야 설사 우리가 그 위험하더라도 설사 내가 이 그 내 번뇌를 못 이겨서 빠지더라도 깊이 안 빠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뜨거운 줄 알면 살짝 됐다 이래서 발을 빼지 푹 빠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뜨거운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푹 빠졌다가 다 되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해로운 법으로 아는 것이 이 집성제의 어떤 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탐욕을 탐욕으로만 보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제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이 해로운 거라는 건 집성제의 관점이고,
또 이게 버려졌을 때 그 고요하고 편안한 걸 보면 우리가 아 탐욕이 완전히 소멸하면은 정말 이게 이제 그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추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현상 자체를 볼 때 이것이 그냥 현상 그대로 이걸 나와 동의지 않고 보고 그것이 마음이라면 그것이 해로운지 유익한지 이것까지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관찰한다고 말하는 그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애착이 일어났는데 이 애착이 일어나는 걸 딱 알아차렸어요. 이 알아차리는 이것이 애착이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법으로 보면. 이거는 이 현상을 꿰뚫어 아는 거니까 일종의 지혜잖아요. 그죠? 이거를 아 이것이 탐욕을 탐욕이라고 꿰뚫어 아는 지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혜라고 꿰뚫어 아는 것은 뭐가 돼요?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법을 본다라고 할 때, 그죠? 어떤 우리에게 일어난 마음이 지혜라고 깨뚫어 아는 것도 법을 보는 거고, 이 지혜는 유익한 거다. 이건 개발해야 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이거는 이제 도성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그리고 이거를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지혜로워졌어. 나는 이제 지혜야. 내가, 나한테 지혜가 생겼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지혜가 일어났구나. 단지 지혜가 있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보통은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혜가 좀 생기면 내가 지혜가 생겼, 이 지혜라는 게 워낙 좋은 대상이고 내가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딱 달라붙어요. 이 지혜에 대한 애착은 애착이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죠? 그게 아니죠. 어떤 아무리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뭐가 돼요? 그것도 역시 집착의 탐욕의 한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보통 사람들이 이제 탐욕이 일어날 때 그걸 탐욕으로 보는 거는 어느 정도 하는데 좋은 대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집착하는 거를 탐욕으로 보는 거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달라붙는 마음을 탐욕으로 볼 줄 안다거나 또는 내가 삼매를 닦았을 때 그 삼매를 그 삼매가 생겼을 때 거기 달라붙는 마음을 탐욕으로 보는 것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놓치기가 쉬운데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탐욕은 탐욕으로 보는 것 이것도 법을 본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럼 이거는 또 이제 이런 그 지혜가 생긴 것은 이제 유익한 법이고 또 여기에 달라붙는 건 해로운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이제 이런 법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몸과 마음을 주로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이걸 좀 세분화하면 신수신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윗바사나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물질과 정신 그러니까 또는 몸과 마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마음은 이것이 있는 그대로 그냥, 아, 뭐, 어떤 정신현상이 일어나면 있는 그대로 그 현상을 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해로운 건지 유익한 건지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버릴 건 버리고 개발할 건 개발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법을 우리가 본다고 말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것은 유익한 법이고 이거는 해로운 법이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기된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건 괴로움이고 뭐하다라는 법문을 듣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 이게 정말 이게 뭐 영원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배워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래서 사성제라는 그 가르침을 배우면 그 관점을 우리가 부처님의 관점을 배우고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법을 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줄 알면 그 이 법이 이제 계속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게 소위 말해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제 몸에 현재에서 몸에 일어나는 현상도 관찰하고 또 몸에 있으려고 몸에서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에 대한 다양한 통찰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몸이라는 것이 이런 땅의 요소도 있고 뭐 물의 요소도 있고 지수 바람의 요소도 있고 불의 요소도 있구나. 또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이런 감각 기능이 감각 기관이 있구나. 또 이거의 대상은 형상, 소리, 냄새, 맛, 또 감촉이라고 하는 이런 또 대상도 있구나. 이런 몸에 그러고 이거는 또 이런 현상은 임시로 있지만 이건 또 영원하진 않구나.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것도 통찰할 수 있고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아,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구나. 또 우리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는 거, 뭐 접촉이 일어나는 거. 이런 이제 또는 탐욕이 없고 지혜가 일어나고 또 사띠가 작용을, 바른 기억이 작용을,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성적인 관점으로 우리 현상을, 우리 몸과 마음의 현상을 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법으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상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현상들에 대한 바른 암, 이 현상을 바르게 안 것, 또는 지혜, 통찰,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른 기억이라고 해요. 이런 기억들이 쌓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세속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누가 나한테 이제 좀 잘못을 했는데, 그걸 절대 잊지 않고 막,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런 걸 바른 기억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 건 삿된 기억이죠. 근데 통찰, 이 법,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의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 바른 암, 지혜, 이런 게 쌓인 것을 바른 기억이라는, 이런 이제 통찰들이 많아지면 이 통찰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를 확인하는 작업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기가 관찰한 그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법을 관찰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몸과 마음에 있는 현상들을 그 충분히 관찰하고 나서 거기 그 관찰을 통해서 쌓여진 그 바른 암을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사성제와 일종의 검증하는 거죠. 아, 정말 이런가 하고 그거를 조사하고 숙고하면서 이, 그 내가 관찰한 이 현상을 통해서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이거를 우리가 법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안다는 표현. 그러니까, 보고 나면 그 본 것에 대한 바른 기억이 쌓이는데, 이 바른 기억을 통해서 그 법을 조사함으로써 그 법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생기는 거. 이거를 이제 안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 구조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칠각지에 보면은 사띠가 있고, 그, 이제 염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염각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택법각지라고 그러죠. 이 택법이란 말은 그 조사, 그러니까 간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법을 간택하다. 이것이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이건 이런 걸 간택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그 조사한다 그래요. 인베스티게이션. 그러니까 원래 뜻이 담마 위짜야, 빨리 여름 담마 위짜야인데 이게 법을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이걸 이제 조사한다는 걸 택자를 쓴 거예요. 택한다, 조사한다, 뭐 간택한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우리가 관찰했어요. 많은 현상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이 일어난 조건은 뭔지, 이것이 나중에 괴로움을 유발하는지, 해로움을
저 괴로움을 소멸의로 인도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 법에 대한 이해, 우리가 관찰한 이 법에 대한 이해가 깊이 이제 그 통찰이 되는데, 이게 그 대념층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고요. 그냥 법의 일어남을 관찰하고, 관찰한 다음에,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몸의 일어남을 관찰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 법을 관찰한 다음에 그 법의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나오는 파생된 통찰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번에 제가 법을, 법에서 연기를 보면 이 연기를 통해서 사성제 구조가, 사성제가 이해가 되는 그거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조사함으로써 사성제를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법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경전에 보면 또 그 책의 14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바른 기억, 그러니까 이제 칠각지가 있으면 바른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택법각지라고 하는 법의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머물 때, 그는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할 때, 그때 그에게 법을 조사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생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을 봄으로써 현상을 관찰하면서 법을 보고 나서 그때 얻어진 그런 바른 기억들을 통찰지로서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그 조사, 뭔가를 조사할 땐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사성제 툴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애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사람에 대한 집착, 친구에 대한 집착, 또는 뭐 권력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뭐 이런 다양한 집착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이게 본질은 뭐예요?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우리가 법으로서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아, 이런 것이 탐욕이구나. 탐욕이라고 깨뚫어 알아요. 그리고 이 탐욕이 관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에 대한 탐욕이 일어났다가, 이 영원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마음이 싹 딴 데로 갔다가,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 자체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탐욕들이 내 경험상으로만 봐도 이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났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놓고 이거 영원하라고 붙들고 있어 봐요. 금방 사라지지, 그게 영원히 존재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아,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런 탐욕이라는 것이, 이 자체, 이런,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뭔가에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은 다 탐욕인데, 이 탐욕은 정말 실체가 없구나. 그냥 조건에서 발생했다, 금방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구나.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하는, 이걸 보면, 이런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고성지에서 물질과 정신은 존재 자체가 물질의 정신인데, 그 자체는 괴로움이구나. 그죠? 무상고 무아. 괴로움이라고 한 것을, 아, 이런 거를 부처님께서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통찰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런 통찰이 스스로 이제 관찰을 통해서 그걸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을 안다는 거예요. 이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우리 몸을 관찰합니다. 걸어가는 걸, 걷는 걸 관찰하다가, 아, 걷는 거, 이거는, 걸을 때 이거는 단지 이제, 걷고 있을 뿐이다. 이걸 좀 더 전문 용어를 쓰자면 바람의 요소가 있을 뿐이다. 닿을 때는
다음이 있을 뿐이다.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땅의 요소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영원했습니까? 이것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 몸은 이렇게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몸도 눈에 보이지, 이게 눈으로 참 확인하기 어려워도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어가서 언젠간 죽게 될 거라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몸도 이 그냥 내 몸도 물질이지만 이 물질은 또 뭐라고 우리가 통찰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이게 무상한 것이구나. 괴로움이고 뭐하다라고 깨뜨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그 법을 이렇게 그것의 그 원인을 첫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조건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이 몸이라는 거 왜 일어났는가, 마음이라는 거 왜 일어났는가를 한번 그 조사를 할, 이게 조사입니다. 우리가 지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관찰하자마자 알아지는 게 있죠. 그죠? 딱 보면, 아, 이건 탐욕이구나. 뭐, 딱 보면 이건 뭐 성냄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사람을 볼 때도 척 보면서 그냥 알아지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또 있지만, 사실 직관지는 어떤 면에서는 아이디어고 이런 거 있지만, 이게 직관에 너무 의지하면 이게 좀 실수하기 쉽습니다. 디테일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진 거를 좀 더 섬세하게 관찰하고 조사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사유과정, 숙고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른 사유거든요.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보면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사유가 있는 게 이 바른 사유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법에 대한 통찰이 더 세밀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더 깊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그것의 원인을 조사해보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사 과정, 뭔가를 깊이 바른 사유를 통해서 조사하는 그걸 사유함으로써 얻어진 지혜, 이걸 우리가 조사지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반조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사지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조사함으로써 얻어진, 그러니까 지혜는 두 가지 형태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때로는 직관적으로 알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좀 더 깊이 숙고하고 사유함으로써 더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을 관찰한 다음에 이 법의 원인을 숙고해보고 그 원인을 통해서 뭔가를 통찰한 이런 과정, 바른 사유를 통해서 이런 거를 깊이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가 조사지입니다. 이 바른 사유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팔정도 이야기할 때나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건 번뇌 없이 생각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바른 사유는. 우리가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지 막 번뇌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걸 바른 사유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탐욕이 있어요. 이 탐욕을 조사해 보니까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를 먼저 조사할 수가 있어요. 탐욕은 왜 일어납니까? 대상과의 접촉이 있어야 탐욕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뭐 아무 뭔가 보거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탐욕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날 때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접촉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반드시 우리 정신현상은 접촉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요. 첫째. 둘째, 이 탐욕은 어리석게 마음을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는 대상이 정말 저건 무상하고 괴로우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통찰이 깊은 사람은 집착이 안 일어나죠. 근데 어리석으니까 그 대상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대상에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탐욕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해로운 법은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거 외에도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조건에서 일어난 거니까 탐욕은 조건 따라 생긴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접촉이 없어지면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게 애착이 일어났는데 또 딱 돌아보니까 또 소리가 들려. 그럼 소리로 마음이 가는 순간 이 마음은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아, 이 마음은 참 무상하고 괴로움, 무상한 것이구나. 무상한 것은 또 괴로움이고 뭐하다. 이렇게 이제
이 통찰이 깊어질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이 탐욕이라는 걸 관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 이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우리 마음은 괴로움이구나, 무상하고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설하셨구나라고 스스로 이제 관찰한 걸 통해서 자기가 체득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실제로 관찰한 걸 통해서 얻어진 지혜, 이런 건 직접적인 지혜거든요. 이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통찰을 통해서 얻은 거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막 괴로웠다. 마음이 막 계속 집착이 끌려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좀 이렇게 사고를 친다거나 문제를 예를 들면 뭐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혈기왕성하니까 놀고 싶어 갖고 그런 이제 뭐 유흥시설에 가게 마련이고 그렇게 가는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근원적인 입장에서 보면 탐욕이 원인이 된 거거든요. 어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원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탐욕이라는 것은 실제 내 삶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 집착이 당장은 좋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이런 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탐욕이라는 것도 결국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탐욕을 줬거나 해로움이 일어난다고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런 통찰이 자꾸 생기는 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수행이 좀 깊어서 이제 천안통을 얻은 사람 같으면 이 죽을 때이 탐욕을 가지고 죽어서 악체에 태어나고 탐욕이 이런 탐욕 때문에 이생에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내생 두고두고 이게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까지도 볼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물론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아 탐욕이라는 것이 왜 부처님께서 이걸 해롭다고 했고 이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한걸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탐욕이 일시적으로 버려졌을 때, 아, 버려지고 나서 내 마음 상태를 보니까 너무 고요하고 편안한 거라. 그래서 이게, 아, 이걸 보면은 이 탐욕이 완전히 버려졌을 때 정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법답게 추론할 수 있죠. 뭐, 아라한이라면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아, 이건 뭐, 탐욕이 소멸되고 나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렇게 알게 되는 그게 이제 멸성제에 대한 그런 관찰을 통해서 또 멸성제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탐욕이 버려지는 것을 버려지는 게 아, 계를 잘 지키고 또 삼매를 닦아서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 탐욕이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을 하니까 아 이건 정말 집착할 거리가 아니구나. 내가 이거는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내 것도 아닌 걸왜 집착할 것인가. 그러므로서 이제 집착이 벌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면 아 이런 계정에 또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탐욕이 버려지겠구나. 그래서 이 계정을 실천하는 건 정말 유익한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이것도 이제 도성제를 아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탐욕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 마찬가지로 이 탐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물질 현상, 아까 말한 물질도 관찰해보면, 이 몸도, 지금 당장은 내가 계속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몸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며칠, 우리 얼마 안 가서 죽게 되고, 병이 들어도 죽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몸도 사실은 조건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 지금은 뭐, 마치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결국은 조건이 변했을 때, 음식이라는 조건이 없어지거나, 또는 뭐 수명이 다하거나, 이랬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통찰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나 이런 이제 몸 가지고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통찰을 이렇게 조사해보다 보면 결국은 내가 관찰한 그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물질이나
일 뿐이구나. 그죠? 이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물질 현상 아니면 정신 현상이다. 그리고 또 물질이나 정신은 다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물질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죽으니까. 또 우리 마음도, 마음이 또 몸을 떠나면 이건 이제 수명이 다하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몸도 조건 지어진 거고, 마음은 접촉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다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면 몸도 영원하지 않고 마음도 영원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게 몸과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도 결국 아, 무상하고 괴로움과 이거를 자기가 직접 관찰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단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경험이 자기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자기 견해밖에 안 되거든요.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그건 뭐 이 마음을 경험하면서도 아, 이 아는 마음이 이거는 계속 있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이게 진하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잘못된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부처님의 관점으로 정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정리가 됐을 때는 이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지만 자기식으로 되면 그 사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찰함으로써 고성제도 통찰, 그러니까 이런 조사의 도구가 뭐냐? 사성제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식으로 조사하는 거 이거는 사실 잘못하면 사견만 커지기가 쉽다는 거죠. 똑같이 수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진화를 알았다. 또는 뭐 내가 뭔가를 뭔가 대단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그 경험에 집착을 해서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진리를 기준으로 사유를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사성제라고 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질과 정신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알면 이제 그걸 통해서 고성제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자기 지혜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아, 이게 마음 중에서도 이 해로운 마음은 괴로움을 일으키는구나. 그죠? 그리고 이 해로운 마음을 버리게 하는 지혜,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물질 정신이 이제 무상고 무아라는 거 하는 건 고성제를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의 정신 중에서도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뿌리로 일어나는 모든 정신현상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해로운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마음은 우리를 계속 윤회하게 만들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게 이제 집성제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알면. 그리고 또 이것이 소멸된, 탐욕이나 성냄이 어리석음이 소멸된 게 괴로움의 소멸. 이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니까 그거를 통찰하면서 멸성제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제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런 바른 삼매가 이루어지면 그 고요한 마음을 바탕으로 통찰하면서 지혜가 생겨요. 이게 탐욕 없음, 삼매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상태고 이 지혜가 생기는 건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거든요. 어리석음이 없는 것과 지혜는 같은 말이에요. 보통 무명과 명지라고 하는데 무명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고 명지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삼매를 바탕으로 사성제를 통찰하면 무명이 버려지겠죠. 어리석음이 버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계정회를 실천함으로써 이게 버려진다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성제가 진리라는 걸 보게 되는, 개발해야 될 진리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고 또 만약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아라한이 되면 만약 수행을 해서 그럼 정말 아 무상고 무아는 철저 이 물질 정신이고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걸 무상고 무아는 철저히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탐진치 이미 버려졌음을
알게 돼요. 이건 버려야 될 법이고 나한테 버려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도성제는 개발되었음도 알게 되고, 멸성제가 또 실현됐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법을 통해서 사성제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관찰한 법을 통해서. 그래서 첫째는 사성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걸 통해서 현상의 실상인 법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법을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바른 기억이 많이 쌓이면 그거를 사성제의 어떤 그 관점에서 이거를 조사를 함으로써 사성제를 스스로 체득하게 되죠. 이게 아는 과정입니다. 그럼 또 사성제에 대한 알미 깊어질수록 또 보는 건 더 섬세하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보고 알고 보고 알고 보고 알고 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자기 마음에 이제 정착이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억 확립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마음이 확립됐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알고 보는 자는 괴로움이 소멸하고 법을 알고 보는 자 보지 못하면 괴로움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 결국은 법을 알고 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성제가 체득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체득되면 유학이라고 하고 완전히 체득된 존재를 무학,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팔정도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할 때가 올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법을 알고 보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이 법을 보는 게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고 그 법을 보게 된 그 법을 통해서 또 사성제 구조로 정리해서 이렇게 아는 이 과정 이게 결국은 윗바사나 수행이고 이런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 토대가 바로 삼매입니다.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라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 자꾸 우리 마음을 방해해서 이런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걸 통해서 얻어진 거를 굳이 뭐 이건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말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사성제와 우리가 이제 우리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과 연결을 시키는 작업이에요. 아, 이게 이렇구나. 실제 그 관찰한 것과 이 진리가 연결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게 알고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본다는 것에, 본다라는 건 빨리로 빠사띠라고 하는데, 이 빠사띠는 이 명사형이 다사나거든요. 이게 이제 견, 직견할 때 견. 그 다음, 본다는 건 이제, 냐냐. 자나띠의 명사형은 냐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알고 봄으로서 생긴 지혜를 직견이라고 그래요. 직견. 이게 또 다 지혜의 영역인데, 좀 더 이제, 지혜를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죠. 아는 것과 보는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실직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직연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상을 알고 보면서 직접적으로 체득돼서 생긴 지혜, 그거를 직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법을 알고 보면서 이런 직연이 생기고, 이 지혜, 직연이 완전히 성숙하면 깨달음의 지혜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알고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고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사성제가 체득되고 그것이 체득됨으로써 사성제가 체득되면 어떻게 되는 체득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겠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물질 정신일 뿐이고 그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하다는 걸 철저히 알아져요. 그게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 알아야 될 것을 다 안 거죠. 그러면 이게 철저히 알면 어리석음이 버려지니까 어리석음이 버려지면 탐진치가 다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버려야 될 집성제가 버려집니다. 그럼 멸성제가 실현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성제를 철저히 알았다는 건 벌써 도성제가 개발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알고 보므로서 사성제가
체득되어 버리는 것. 그게 알아 아니고 그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래서 법을 알고 보는 자는 괴로움이 소멸되고 법을 알고 보지 못하는 자는 괴로움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거를 제일 마지막에 요 경전 구절 한번 읽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그게 이제 번뇌 멸진경이라고 이게 이제 진리상류따에 나오는 경전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한다고 말하지, 알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하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끔이다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 괴로움인 걸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 소멸이 인도하는 도따끔. 이게 사승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승제를 알고 보는 자는 번뇌가 멸진하고 사승제를 알고 보지 못한 자는 번뇌가 멸진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이유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자기 소리를 해야 된다. 이런 좀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책에 있는 소리 하냐. 자기 소리 해라. 근데 자기 소리,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그 진리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부합해야지, 자기식의 진리라면 그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자기 사견에 불과한 거예요. 적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와 부합됐을 때, 그게 이제 진짜 괴로움도 소멸되고, 그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까지 해서 이제 법에 대해서는 오늘로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법이라는 것에 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법이고 또 하나는 그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데 그 연기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 연기를 이해하면 또 사성제를 이해하는데 뭐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연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